암세포 굶기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. 한 번쯤 그런 걱정 들 때 있잖아요. 나 혹시 암 아니야? 그렇지. 그런 맞아요. 생각. 네.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입안에 뭐 구내염 이게 뭐 난다든지 또 위험에 걸렸다든지 또 소화가 특히 안 될 때 이럴 때는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. 간단한 그렇죠. 정상이지만 그래요. 혹시 맞아요. 내가 또 뭐 야 이거 뭐 암이 아니야? 맞아요. 이거 사실 걱정도 맞아요. 되고 참 힘들 때가 참 많았던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네. 네. 저는 사실 제일 무서울 때가 언니가 아파갖고 병원을 갔잖아요. 그래서 난 너무 심각해가지고 선생님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검사를 쫙 해보잖아요. 근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. 근데 난 너무 아픈데. 아파. 네. 그럴 때 사실 뭔가 엄청 심각한데 이게 너무 심각한데 잘 발견을 못해서 더 무서워 봐야 되는 거 너무 큰 병이 거. 아닐까 이런 그런 것들이 불안하잖아 막 불안하고 이거 맞아요. 진짜 큰 거 아니야? 걱정은 있는 걱정을 다 하고 가잖아. 그러니까요. 네. 어떡하지 막 뭐 그런 경험들을 되게 이제 많이 가지고 네. 계실 텐데요. 아파서 나는 굉장히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. 네. 네. 그걸 이제 미병이라고 합니다. 미병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미병이요? 네. 그게 선생님 뭐예요? 그러니까 무슨 이제 병이에요? 병이 되기 약간 전 단계라서 나는 아프지만 진단은 나오지 않는 그 가운데 정도 경계선에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뭐 검사를 해봐도 뚜렷하게 뭐 나오지 않으니까 질병도 없죠. 그러나 나는 뭐 피로랑 통증, 소화불량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. 이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이 정말로 병이 있는 사람은 20% 정도,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이제 5%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5% 정도는 모두 미병을 이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. 어머, 대다수네. 대다수인데 미병이 있네. 나 미병인가? 왜냐하면 저 요즘에 나도 미병이야? 기침을 계속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검사를 싹 다 했거든요. 근데 안 나와요. 아무 이상이 없대요. 너무 멀쩡한 것 같아. 근데 도대체 어머, 그럼 도대체 이 미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, 선생님?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. 이제 이는 몸의 이제 기본적인 컨디션 향상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미병 상태가 지속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. 아, 이놈의 암으로 가는구나. 그러니까. 진짜 면역력이 뭐라도 중요하네. 이 조공사가 튼튼해야 이게 뭐 집도 잘 짓잖아요. 네. 네. 네, 맞습니다.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이나 여러분들 대상포진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게다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인 암에 걸릴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성된다고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암세포를 제때 제거를 못하고 쌓아두면 이제 병으로 가고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암에 걸릴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